狗血无极限， 金秀贤打败玄彬， 破收视率纪录。 35세 남자 티에 환자입니다. 의식 없습니다. 우리 결혼할래요? 金秀贤、金智媛主演的韩剧《泪之女王》28号上演精彩大结局，不过剧情集结失忆、车祸、绝症， 8点档3要素， 尤其第15集车祸这场戏， 还以为是在看夜市人生嘞。 가자. 응? 제발 정신 차려. 죽어도 너랑 갈 일 없어. 나는 너 여기 놓고 못 가. 나는 너 데려갈 거야. 죽여서라도. 켄우씨, 켄우씨 정신 좀 차려봐요. 켄우씨 어떡해. 정신 좀 차려봐요. 秀贤欧巴肉身户外的桥段让人看了好揪心，不过和爱的迫降、玄彬帮孙艺珍挡枪的片段似乎有点像呢。 다친 대로 없어요. 이정혁 씨는? 狗血程度夸张到让网友狂屌，但还是创造韩国 TVN 开台史上最高 24.85% 的收视率，打败玄彬孙艺珍的定情作《爱的迫降》21.683%的记录。《泪之女王》就算被骂，讨论度也是居高不下啊。 잡지도 못하고 우린 다 흘려보내게 되겠지. 그렇게 하루하루 같이 살아가다가 인생이 주는 행복들을 남김없이 누리다가 한 사람만 남겨지게 되면 들녘을 지나 돌아온 그 안에 너 없는 순간은 없었어. 오랫도록 기다려. 그땐 다른 한 사람이 마중 나오면 되지. 내 맘을 다시 들어봐 줄래. 내 삶 그럼 하나도 무섭지 않을 거야. 단 하나 기적은 함께 같이 있을 테니까. 다시 또 만나면